자, SCT013의 30A짜리다라고 되어 있죠. 얘가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는 거냐면요. 일단 비접촉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류를 측정한다라고 하면 어떤 모듈을 거쳐서 측정을 합니다. 자, 이런 전선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전선이 있을 때, 이거는 지금은 제가 샘플이라서 선이 끊어져 있지만 무한히 긴 선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요 선이 있고, 그때 얘가 이렇게 열립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열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여기다 끼우는 겁니다. 그러면 선이 아무리 길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끼울 수 있겠죠? 이렇게 끼웠을 때이 선으로 지나가는 그 전기의 양을 측정을 한다라고 간단히 그렇게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류는 안 됩니다. 교류만 가능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연결 방식에 있어서요. 우리가 보통 220V 교류라고 하면 220V 말하는 거죠. 우리 그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거. 선이 이렇게 두 가닥이 있을 텐데요. 그두 가닥을 다 이거 클립을 가지고 찝으면 측정이 안 됩니다. 두개 중에 한 가닥만 이렇게 요 사이 네모난 공간으로 통과를 시켜줘야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사용할 때 필요한 추가 부속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콘덴서다, 그죠? 전에 콘덴서라는 건데, 똑같이 하시려면 10μF에 50V짜리 이렇게 똑같은 거 구입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저항 두 개가 필요한데요. 10kΩ짜리 저항 두 개가 필요합니다. 요 전류 센서가요. 커넥터 타입이 아니고 요렇게 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사용을 하려면 얘 끝에 이걸 꽂을 수 있는 요런 커넥터를 구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딱 꽂아서 쓰는 거. PJ307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은 걸 하시려면 뭐 아무거나 다 사용을 하셔도 무방한데 저랑 똑같은 거 쓰시려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될 거예요. 핀이 바닥으로 가게 했을 때핀 방향이 지금 딱요 방향으로 세팅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조금 아리까리하긴 한데 아마 이렇게 연결하면 될 거니까 일단 요대로 뒀을 때, 자, 출발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연결할 게 핀이 두 개입니다. 자, 1번하고 2번이 있고, 그 다음 아두이노 쪽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있을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라는 거는 5V고요. 마이너스는 GND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그라운드하고 5V 사이에 저항을 두개 낍니다. 요렇게 10K짜리. 그다음 그 사이에서 나오는 핀을 바이어스 핀하고 물려줍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오는 핀하고, 하필 방향이 이렇게 되냐. 요 사이에서 나오는 핀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전해 콘덴서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요 전해 콘덴서는 방향이 존재합니다. 요쪽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고요. 그라운드랑 연결된 쪽이 마이너스가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핀은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0에 깔끔하게 연결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먼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스케치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쪽으로 들어가셔서요. 여기다가 똑같이 저렇게 쳐보는 겁니다. mon live. 그럼 여기 나오죠? 저는 installed라고 돼 있는데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이쪽에 설치 버튼이 생길 거예요. 누르면 바로 설치 끝나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치하실 수 있겠죠? 여기 설정 값을 저장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매개 변수가 두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연결된 아날로그 핀 번호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얘를 그냥 상수 값인데요. 이 상수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 매우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저도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날로그 1번에 꽂았을 때 1을 적어 놓는 거니까
0이어야 맞는 거겠죠. 저는 아날로그 0에다 지금 꽂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요 안에 뭔가 숫자가 들어있다, 그죠? 1480 뭔가 중요한 숫자 같아 보이는데, 제가 코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측정할 샘플 수입니다. 그러니까 1480번 측정을 해서 그 값을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반환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맞죠? 전류 곱하기 전압은 일정하죠? 우리나라에서 220V로 일정하니까 변화하는 거는 전류고요. 요 전체가 이제 전력이라는 단위로 계산이 되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보이는 여기 그 스페이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숫자 두 개가. 첫 번째 보이는 값이 그 전력의 값이고요. 두 번째 보이는 값이 전류의 값이죠. 현재 이 비접촉 전류 센서를 통해서 측정되는 그 전류의 값이 뒤에인 거고, 220을 곱해서 전력으로 계산한 게 앞에 값인데요. 지금 아무것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값이 나온다, 그죠? 요거는 제가 외국 사이트를 좀 참조를 해보니까요. 이게 일종의 노이즈와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한 1와트 정도 차이가 나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위에서 실측한 값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자, 됐습니다. 한요 정도 하면 일단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업로드해서 결과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 띄워놓고, 자, 제가 10와트짜리 전구를 끼워놨다고 했는데요. 그랬을 때 측정되는 값이 한 현재 4와트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이 값이 유의미한 값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4와트가 측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얘를 뽑고 제가 다른 전구를 하나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켜보죠. 켜보면 한 25와트, 얘는 25와트, 26와트, 25와트 이렇게 측정이 되네요. 사실 제가 여기다가 맞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합의를 보겠습니다. 여기 3파장 전구는 25와트 실제로 맥스로 땡겨서 현재 그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LED 전구는 이거 사용한 지가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색깔부터가 누리끼리하다, 그죠? 원래는 10와트로 사용을 하던 앤데 수명을 다해서 현재 5와트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냥 자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정확하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전기 쪽 전공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캘리브레이션 하는 데 필요한 이론 지식 같은 경우도 제가 그쪽 지식은 없는 상태니까 요 값이 왜 30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